나비의 집에 안 갈래. 윤주현이 뿌리 없는 다시 안 해요. 김소진 씨. 왜요? 왜 뿌리 좋구만. 괜찮아요? 저 이제 어둡게 가려고요. 노래 많이 나갈 때 말했던 추워졌으니까요. 것처럼. 관심 꺼. 저도 빨리 하고 싶거든요. 아니,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. 윤주현도 관심 하고 싶어 꺼, 이거를 했어요. 정말. 딱 노래 이게 끝나기 직전에 한 맞아 거라서 맞아 정말 깜짝 방송에 놀랐네. 나오나 했는데 좋습니다.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옥상 옆 대나무숲. 이제 슈키라 가족분들을 대신해서요 옥상 옆 대나무숲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매일 S님을 괴롭히는 부장님께 제가 S님을 대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. 부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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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저예요? 왜 저예요? 왜 저만 괴롭히시는 거냐고요? 제가 부장님보다 키 커서요? 키 커서요? 아니면 예뻐서요? 예뻐서요? 이유라도 알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겠어요. 제발! 제발 제 옷! 가방에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 시간에 일이나 좀 제대로 해요. 부장님 때문에 제가 대신 혼나게 하지 마시고요. 알겠어요? 알겠어요? 입 냄새가 난다는 억울하고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K님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그분들께 이번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기요. 제가 동갑인 주제에 윗사람으로 와서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? 아니 그럼 열심히 일해서 경력 쌓으시면 되잖아요. 왜 죄 없는 저를 입 냄새 난다는 누명까지 씌워서 쫓아내냐고요. 저 하루 세 번 양치질 하거든요. 입냄새 같은 거 안 나간다고요. 그런 식으로 하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죠? 아니거든요. 사회생활 앞으로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. 똑바로 사시라고요. L님을 볼 때마다 인턴 타령을 해대는 동기에게 제가 L님을 대신해서 한마디 할게요. 저기요, 동기님. 저한테 억하심정 있어요?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인턴은 그러면 안 된다. 정직원도 아닌데 왜 그러냐. 자꾸 잔소리 지르세요. 저도 알아요. 우리 똑같은 인턴인 거. 나 열심히 해서 정직원 될 테니까요. 그쪽은 네 앞가림이나 하세요. 몇 달 먼저 태어났다고 언니라고 우겨대는 와인님의 친구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야! 야! 너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너네랑 내 생이 길어봤자 4개월 차이거든? 근데 그렇게 언니 소리가 듣고 싶어! 그럼 해드릴게요. 언니! 좋냐고! 제대로 언니 대접 받고 싶으면 행동해, 똑바로 해. 너희가 언니라서 나보다 더 먹은 그 밥! 진짜 아깝다, 아까워. 14님까지 축내는 데다가 막말도 서슴치 않는 피님의 새언니에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. 새언니!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. 밥만 먹고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자기가 먹은 그릇 안 치워도 저 한마디 안 했다고요. 근데 우리 엄마 얘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앞으로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올 땐 개념 좀 탑재하고 오세요. 아니면 국물도 없어요.